여기가 시작점이고 반대편에 백에 가운데에 마커까지 쭉 겉뜨기로 떠주세요. 자, 마커 점까지 다 떴고요. 마커를 오른바늘로 이동을 해주시고 힙이 볼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경사뜨기를 해줄게요. 마커를 옮긴 후 10코를 겉뜨기를 떠주세요. 10코를 떴고요. 지금 이 지점에서 경사뜨기를 할게요. 실을 앞으로 옮긴 다음 왼바늘에 있는 코를 오른바늘로 옮겨주고 실을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코를 왼바늘로 옮겨주시고 편물을 뒤로 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안뜨기로 20코를 떠줄게요. 여기서 다시 랩앤턴 경사뜨기를 해줄게요. 실을 뒤로 넘긴 다음 왼코를 오른바늘로 옮기고 다시 실을 앞으로 다시 오른바늘에 있는 코를 왼쪽으로 옮겨주신 다음 편물을 뒤로 돌려줄게요. 자, 이번에는 30코 겉뜨기를 해줄게요. 하나, 둘, 전단에서 경사뜨기를 한 지점인데요. 이 지점에서 코를 주워서 떠줘야 돼요. 이렇게 경사뜨기 한 지점의 코는 이렇게 가로로 코가 이렇게 누워있는 코가 있는데요. 이 코를 주워서 왼바늘에 다시 걸어주신 다음 꼬아뜨기로 겉뜨기를 떠주세요. 그래서 지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0코를 겉뜨기로 떠줬고요. 지금 이 지점에서 다시 경사뜨기를 할게요. 실을 앞으로 옮긴 다음 왼바늘에 있는 한 코를 오른바늘로 옮겨주시고 실을 다시 뒤로 오른바늘에 있던 코를 다시 왼바늘로 옮겨주신 다음 편물을 뒤로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안뜨기로 40코를 떠주신 다음 경사뜨기를 할게요.
자, 또 전단에서 경사뜨기 한 지점인데요. 지금 안뜨기에서 코를 주울 때는 지금 이렇게 코가 누워 있는데 뒤에 있는 실 가닥을 주워서 왼바늘로 옮겨 주신 다음 같이 안뜨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자, 다시 이 지점에서 경사뜨기를 할게요. 실을 뒤로 넘긴 다음 코를 옮겨주시고 다시 실을 앞으로 옮겼던 코를 다시 제자리로 옮겨주시고 편물을 뒤로 돌려주세요. 59를 떠주시고 경사뜨기를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지금 전단에서 경사뜨기 한 지점인데요. 코를 왼바늘로 옮겨주시고 꼬아뜨기로 겉뜨기 하나. 지금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하고 지금 다시 경사뜨기를 해줄게요. 이번에는 60호 안뜨기를 해주시고 경사뜨기를 할게요. 자, 경사뜨기 한 지점인데요. 뒤쪽에 누워있는 실 가닥을 왼바늘로 옮겨주신 다음 같이 안뜨기 21. 59,
60. 지금 69 안뜨기를 해줬고요. 이 지점에서 경사뜨기를 할게요. 실을 뒤로 옮긴 상태에서 코를 오른바늘로 옮겨주신 다음 다시 왼바늘로 코를 옮겨주시고 편물을 뒤로 돌려주세요. 자, 이제는 경사뜨기가 끝났고요. 이번 단에서 뜨시면서 전 단에서 경사뜨기 한 지점이 나오면 코를 주워서 쭉 겉뜨기를 떠주세요. 자, 지금 경사뜨기 한 지점인데요. 코를 윗바늘로 주워서 옮겨주신 다음 꼬아뜨기로 겉뜨기